야, 너는 국대 자격이 없다. 내가 너 파리에서 끌어낼 거야. 영화처럼 이렇게 계속 끌면서 오자마자 딱! 김구라 씨께서 예. 이 자리는 두 분 수발 드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준비했습니다. 누가 이 형들 방송 모시고 거기서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냐고. 형 괜찮아. 제가 정말 고생했죠. 거기 뭐 수발 드는 자리. 아니 김구라 씨한테 가서 얘기해줘요. 네. 여기 수발 드는 자리가 아니라 네. 의자왕 자리라고. 의자왕. 3,000명. 3,000국녀를 제가 2,000명 커버하고요. 2,500명 커버하고. 국녀를 거느리고 있는 자리예요. 예. 자 우리 그 저기 열팀의 따님들 규현 씨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세요. 규현 씨요? 예, 규현 씨가 예 디스했잖아요. 보고파요. 근데 근데 김현숙 씨 오늘 살풀이하다 오셨어요. 오늘 미쳐 이상이야. 전부 다 너무 빨리 감독님 너무 복부 쪽으로. 저기 밖에 비 오나요? 양팔이 많이 젖었는데. 경환 씨 옆에 진주 씨가 와요. 진주 씨. 아, 진주 씨는 털 관리 하는 거 같아요. 저기 진주 씨 일어나 봐요. 진주 씨. 누구야? 진주 씨. 아, 진주 씨. 진주 씨 오늘 컨셉 뭐예요? 어, 전 오늘 맘마미아를 빛내기 위해서 또 헛소리 왔다. 질문에 관계없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. 좀 와야 죽겠어요. 신인 배우 박토끼입니다. 야, 토끼 닮았다. 저기 토끼 이런 얘기 닮았어. 죄송하지만 두 분 투샷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. 아니, 왜냐면 그 옆에 홍사 씨가 이쁘다. 오늘 백설공주가 체하고 오셨어요.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요. 네. 올해 날씨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셔야죠. 올해는 우한 이온 이 정도 강추위가 예상되는데. 아니 죄송해요. 왜냐면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날씨가 와닿지가 않아. 원래 네. 뉴스에서 하던 식으로 좀 예, 부탁드릴게요. 예. 어, 진짜? 나와서 할까요? 아, 예. 한 2온 정도의 겨울 추위가 강추위가 예상이 됩니다. 제가 볼 때는 이영자 씨 정도면은 이 강추위 거뜬히 이겨내실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예. 기상정보였습니다. 아니 너무 반가워요. 세희 씨. 근데 왜 꼭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럴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예. 기상정보 이렇게 감 있어요. 아, 이러지 않아요. 아니 죄송한데 그거라도 좀 해요. 그거라도. 좋은 남자 같아요. 네, 맞아요. 키노크를 씹었는데도 키노크를 씹었는데도 혜선 씨랑 눈높이가 같아요. 죄송한데 말씀할 때 은근히 잡지 말아주세요.